이번 비엔날레가 그 미술전도 통틀어서 사실은 첫 공동 감독 체제로 진행이 됐는데 약간의 어떤 서로 간의 역할 배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계획 단계에서는 사실 뭐 작가들하고의 논의나 아니면은 작품을 구상하는 거나 전체 전시관 구상하는 거를 둘이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베니스 현장에 도착한 이후로는 역할 분담이 굉장히 분명해졌죠. 저는 이제 주로 설치 위주로 신경을 쓰고, 이제 박경 감독님은 나머지 글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외부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 컴퓨터로 할 수 있는 활동들 그런데 치중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처음부터 같이 이제 공동 작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들어가서 그 세팅이 그렇게 돼 있었고 이미 알고 있던 같이 작업을 많이 해봤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사례 연구와 그 게임 사이의 어떤 매개는 어떻게 좀 설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관람객들의 전시 참여 방식으로 전체 구성을 다시 풀이를 해보면 사례 연구로 진행된 그 네 개의 프로젝트와 게임은 참여 정도에 따라서 나뉘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고 그 말 뜻은 네 개의 사례 연구 프로젝트는 아주 단순한 관람 네, 머무고 그 다음 단계에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게임이 구성이 되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고요. 근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게임에서는 계속 질문을 저희가 던지잖아요.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어떤 정보라던가 아니면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배경 으로서 네 개의 사례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제목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좀 어떻게 보여지길 바랬다는 약간의 그 큐레이터로서의 이미지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건축 전시가 이번에 되게 수행성에 좀 초점을 맞춰 있는 것 같아요. 액티비즘이 결부된 어떤 컨텐츠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시와 참여. 그러니까 그런 구도가 어떻게 처음 이 전시를 이렇게 제안하셨을 때부터 생각하셨던 건지 그렇다면은 반대로 왜 그런 나이번 의미에서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상황들을 굳이 전시에 좀 녹여내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 전시가 6개월 동안 진행이 되면서 게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바는 전혀 없어요.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만약에 한국에서만 하는 전시고 우리가 관람객의 성향을 어느 정도 뭐 문화적으로나 수행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면 어쩌면 우리가 대략의 그런 결과가 대충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걸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그저께 게임에 참여하는 관람객들의 질문하는 거나 그걸 보니 우리가 예상한 거랑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역시 문화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른 게 훨씬 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전시들도 수행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아마 그거는 이번에 전체 주제가 Laboratory of Future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어쩌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건축이 뭐야, 건축의 역할이 뭐야, 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게 뭐야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베니스 비엔날레뿐만이 아니라 여러 비엔날레, 여러 전시에서 최근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어쩌면 당연한 과정, 필요한 결과고 과정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다 불확실성의 시대 살고 있고 팬데믹이나 기후 위기나 그런 거 거치면서 경각심과 그런 위기 의식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작가들은 더 예민하니까 더 잘 나타나니까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뭔가 이렇게 그런 전시 컨텐츠가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시도 그렇고 누군가가 이렇게 주도해서 선도적으로 뭔가 던지거나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쩌면 굉장히 나이브하고 평이한 선언일 수도 있지만 뭐 세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많은 사람들 거의 다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는 시대의식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이게 훨씬 더 원래 건축을 정의한 스펙트럼이 넓었지만 특히 이제 비엔날레는 장 안에서는 근데 이게 더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계획부터 균사체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완벽히 스펙트럼이 더 넓어졌는데 그런 가운데서 아 되게 뭐라 그래야 되게 고전적인 의미의 어떤 건물로서의 건축 이제 그 손에 잡히는 우리가 익숙한 이제 그런 얘기가 약간은 빠져 있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어떤 그 경계 그러니까 확장과 수렴의 그 경계를 되게 잘 설정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시대 정신으로서의 어떤 그런 건축의 액티비즘 혹은 수행성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충분히 얘기를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입장이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대 정신과 그 상황, 그 시대, 그 상황을 반영하는 또는 욕구를 반영하는 메타포이고 결과물이고 물론 건축의 경험이 그 사람들하고 공감하면서 뭐 또 다른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지 그거를 이끄는 역할. 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희는 이제 건축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시에서 우리가 컨텐츠를 소통하는 언어는 어떤 공간적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어쨌든 전시장 안에 그런 어떤 정보나 아니면은 시각 뭐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어쨌든 어느 정도의 공간 경험 또는 물성이 있는 전시를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 결과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 디스트럭티브 크리에이션 한 그 SOA랑 군산팀에서 한 그런 어떤 집의 형태라던가 아니면 UTA라고 민웅기 대표님이 하신 그 이 공면 벽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저희랑 계속 그런 공간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건축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물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전시 기획의 방향하고 계속 교류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도 영상이 있고 다 있지만 사실 전시장에 왔는데 AR 전시 경험하고 똑같은 걸 보는 거는 그건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시 내용이 직접적으로 건축물을 언급하는가? 또는 건축적인 해법을 제시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전시관들도 말씀하신 대로 스펙트럼이 점점 넓어져서 결국 이게 미술 전시인지 건축 전시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건축이라는 거는 사실은 공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안 보이는 건축의 요소들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 우리의 뭐 문제라든가 문화라든가 모든 것이 다 반영된 최종의 물리적인 결과물이 건축이기 때문에 그 말 뜻은 건축전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거는 사실 거의 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시 게임 얘기로 돌아오면은 그 게임의 결과가 그러면 이제 그 결과 자체가 어떻게 하는지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중간에 뭔가 이렇게 그걸 한번 모아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는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 게임의 결과는 사실 그 로그 파일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축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럼 하루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엑셀 파일로 그걸 받아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 프로그래밍하고 기술한 여기 자바 기술진들하고 저희가 다 그 클라우드로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지를 저희 나름대로 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식에다 넣어서 그 변화한 거의 양을 저 칠판에다가 3일에 한 번씩 게시를 하는 상황인데 그 칠판에 올라가는 7가지의 지표는 환경에 관련된 지표죠.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던지는 질문들이 직접적인 그런 질문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 전시 컨셉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위기나 기후 위기는 사실 우리가 한 모든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행동의 결과물인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환경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선택이 결과적으로 환경의 결과로 수렴이 된다는 귀결이 된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와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와 연구들을 참고해서 수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하는 일상생활에 관련된 질문들의 답변을 그 수식에 넣어서 번역을 해서 이제 게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하시는데 지금 또 다른 사회복지 동무를 하시고 근데 그런 경험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전시를 만드는데 좀 어떤 개인적인 영향 결국에는 전시도 결국 큐레이터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매체잖아요. 건축만이 아니라 그런 공부를 해서 이 전시를 사실 만드신 건데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건드리시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건축물의 중요도 자체를 제가 다른 건축가들보다 좀 적게 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태리는 건축물의 이 존재감이 엄청난 곳이지만 사실 제가 처음에 이태리로 유학을 오겠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도 건축물 때문이 아니라 그 이 건축물들이 뿜어내는 아우라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아우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역사였거든요. 만약에 제가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갔으면 훨씬 더 현대적이고 더 기술적이고 그런 걸 더 배울 수 있었겠지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길래 이걸 이렇게 하고 있나 약간 이런 게 궁금했었고 특히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가구서부터 시작을 해서 도시까지가 다 한 덩어리잖아요. 그런 연관성, 그다음에 그 사이에 사람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공부를 할 때 여기서 뭐 현 그 실무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슈가 참여형 계획이었어요. 당연히 그러면 건축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우리 보통 이렇게 투어를 가면 뭐 여기에 이렇게 뭐 그림이 어떻고 이런 얘기도 하지만 여기에 누가 살았고 막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태리는 훨씬 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진짜 이탈로 칼비노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도시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처럼 사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제가 공부를 하나 더 했던 거는 분명히 다른 뭔가가 있을 방법론이 있을 것 같은데 건축가에서는 그걸 다루지 않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죠. 그래서 우리 30주년 맞잖아요. 내년에 국간 전시가 그러니까 좀 건축전이 어떤 시기에 어떤 뭐 매체 혹은 무대로 좀 뭐 건축을 하는 친구들에게 좀 활용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신지. 사실 건축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전시까지 확장된 일을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또 아시겠지만 건축을 공부한 친구들이 전시 일을 되게 잘해요. 근데 사실 그 영역이 넓지 않죠. 학교에서는 이런 경험들을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커리큘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국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전시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발도상국의 전형적인 전시의 형태고 이제 계속 얘기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세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같고 우리의 것을 우리가 제대로 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감이고 그러니까 비엔날레는 근데 뭔가 이슈를 던져야 되는 전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 지향적인 내향적인 전시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거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게 뭔가 정말 세계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뭔가로 좀 레벨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